안녕하세요. 현재 마케팅 부서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탕민혜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11월 중순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9개월간 하이네켄 말레이시아에서 숏텀 어사인먼트 프로그램, 줄여서 STA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하이네켄의 STA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본인이 고용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하이네켄 지사에서 단기간 근무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하이네켄 지사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본인도 해외 근무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하이네켄의 매우 특별한 직원 개발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한국은 APEC 소속이므로 STA를 진행하게 될 시에 APEC 내에 다른 하이네켄 지사에서 해외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해외 근무에 필요한 주거지라던가 비자 그 외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가 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바로 해외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하이네켄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부서에서 타이거 브랜드 매니저라는 포지션으로 이제 업무를 진행했었는데요. 더 많은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음료 상황에서 타이거 맥주를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비자 캠페인 기획도 하고 또 진행도 하는 것이 저의 마케팅 활동의 주요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마케팅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밤새 광고 촬영을 뭐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마케팅 이벤트들을 진행하는 등의 기억에 남을 경험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1년 중에 주류 소비가 가장 많은 차이니스 뉴이어라고 하는 이제 명절 기간이 있었는데, 이 동안은 하이네켄 말레이시아의 전 직원이 직접 마트에 나가서 타이거 맥주를 이제 팔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왜 말레이시아 마트에서 맥주를 팔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이제 거기에 답변하느라 애먹은 되게 재밌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뭐 코타키나 발루나 랑카위 등 굉장히 잘 알려진 관광지들이 많아서 STA 하는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면서 업무 외적으로도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디지털 마케팅이 많이 발달된 곳이기도 하고, 또 STA를 가기 전에 경험했던 다양한 디지털 광고 업무가 말레이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팀에서 이런 저의 업무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또 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디지털 마케팅 부분에 좀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보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는 타이거 로어라는 소비자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캠페인은 예를 들어 타투이스트나 그래피티 아티스트처럼 아직까지 본인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이 좀 부족한 아티스트들을 위해 타이거 브랜드가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캠페인의 취지였습니다. 총 4명의 말레이시안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그들 각자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이 타이거 로어 캠페인이 제가 STA를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좀 보람을 느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위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가끔씩 외로울 때가 좀 힘들긴 했었습니다. 그 외에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주의했던 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는 각기 다른 세 인종, 즉 말레이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말레이시안, 인디언 말레이시안, 이 세 가지 인종이 이제 모여 사는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같은 말레이시안이라고 할지라도 각 인종별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약간씩 달랐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나 정서를 많이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특히 무슬림은 술을 마시는 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할 때도 이 부분을 좀 항상 염두했던 것 같아요. 비록 단기간이지만 해외 근무를 경험함으로써 저의 커리어 플랜을 세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해외 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이번 경험을 토대로 잘 가늠해 볼 수 있었고, 이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도 저의 커리어 플랜에도 잘 반영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눈이 좀 넓어진 것 같은데요. 말레이시아 주류 시장은 또 한국과는 매우 다른 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어서 STA를 하는 동안 하이네켄 말레이시아에서 그들이 가진 비즈니스 이슈 해결을 위해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이슈들을 풀어가는지 지켜보면서 좀 더 비즈니스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어서 이 부분 앞으로도 저희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본인의 커리어 플랜을 고려하셔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업무에 STA를 경험해보고 싶은지, 또 그게 나의 커리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를 먼저 좀 잘 생각을 해보신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시면 라인 매니저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하이네켄 워크플레이스에서 잡 포스팅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여기에 STA 관련 포지션 정보도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 편이니 관심 있으시면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을까? 혹은 저 프로그램은 남의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STA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해외 근무다 보니까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기에 영어가 필수적이긴 하지만 유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 또한 영어가 엄청 유창하지 않았고 오히려 STA를 하면서 예전보다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늘었어요. 따라서 STA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에 대해 미리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영어 때문에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조금씩 영어 공부를 미리 해나가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컴퍼니 하이네켄의 글로벌한 커리어 찬스. 다음은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도전하세요.